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운동 유튜버의 옷장을 공개하는 날이에요. 3, 4년 만에 이제 옷장을 공개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운동복과 사복의 비율도 좀 달라졌고 또 제가 이제 골프도 시작하고 축구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옷의 분류가 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뒤에 행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라우스랑 뭐 이제 깔끔하게 입는 사복 라인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좀 클래식함과 캐주얼함과 좀 유니크한 게 다 이제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차분하고 좀 깔끔한 거를 좋아해서 화이트 옷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는 바지 거리대인데 운동이 아닌 상황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복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옷을 분명히 두 배 덜어냈는데 아직 이렇게 바지가 깔별로 옐로우, 형광, 그 다음에 뭐 하늘, 파랑 톤이 굉장히 잘 밟아요. 그래서 옷이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으뜸 톤이 약간 딱 바지 자체도 보면은 밝은 톤의 옷들이 많아요. 흰 바지가 여기서 한 3개 더 있고 그 다음에 청바지도 보시면은 좀 어두운 톤보다는 좀 연청 그 다음에 좀 밝은 톤의 옷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날이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운동복이나 좀 안에 가볍게 입고 툭 걸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툭툭툭툭툭툭 걸치고 가져나갈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보시면은 다 집어. 바람막이 소재인 건데 여름 잠바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칸으로 옮겨볼까요? 짠! 지금 사복 라인을 보여드릴 텐데 그 샤랄라한 이런 치마들 라인들이 있고 근데 여름에 그냥 이렇게 원피스를 걸치고 자켓 입는 거 그렇게 많이 입는 편이고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티셔츠들이 있고 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툭툭 입을 수 있는 저는 실제로 편한 옷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제 이쪽 옷들에 이제 손이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모르고 또 산. 이런 것도 이제 거의 톤별로 있거든요. 그 레깅스에 엉덩이 가리는 용으로 잠바처럼 그냥 툭툭 걸치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걸 샀어요. 그럼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럼 다른 컬러로 또 사요. 이제 하나를 더 이렇게 얘는 약간 조금 쿨톤이고 얘는 좀 더 웜톤? 이것도 있어. 이것도 보면은 이게 너무 휘뚜루마뚜루 있게 좋아서 이제 구매를 추가로 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운동복 섹션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제 운동복을 공개합니다! 제가 실은 오늘 아침부터 청소를 하다가 피디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 지금 여기서 딱 스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운동복. 제가 아주 아끼는 아이들이고 제 경우에는 이제 운동복이 정말 정말 많아요. 지인들한테 이제 나눔을 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는 촬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원투 촬영 때문에 운동복을 정말 몇십 벌 필요한 상태가 돼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구매를 많이 한 거죠. 일단 이 운동복을 정리하면서 오늘 최종 목표 심으뜸의 레깅스는 몇 개인가 우리 버금이들이랑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많은 운동복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로 합니다. 이 에어드레서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디자인이 돼서 나와서 어느 드레스룸이나 잘 어울리고 빌트인으로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옷걸이가 무려 최대 9개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5개가 내장이 되어 있고 작은 옷걸이로 이렇게 에어 행어까지 있어서 총 9벌의 옷을 넣을 수가 있고 짱짱합니다. 지금 이 긴 원피스는 여기 긴 기장에 옷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지금 이 주름이 많거든요. 주말에 입었던 옷들 위주로 걸고 있어요. 짜잔! 에어 행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얇은 옷이나 이렇게 작은 옷들에 사이사이에다가 걸면은 최대 9벌 에어드레서로 돌릴 수 있어서 저는 하루에도 옷을 두 번, 세 번 이상 갈아입는 날이 많아서 이렇게 공간이 넓으니까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에어드레서를 사용해볼 텐데 이 제품이 진짜 기특한 게 뭐냐면 듀얼 에어워시 기능이랑 듀얼 제트 스팀 기능이 있어요. 듀얼 에어워시 기능은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잖아요. 무려 99%의 미세먼지를 제거시켜준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얼룩덜룩 붙은 미세먼지들을 듀얼 에어워시가 바람으로 날려주고 밑에서는 듀얼 제트 스팀 기능이 올라와서 강력하게 살균과 탈취를 시켜준대요.
보통의 이제 에어드레서 제품군의 아이들은 에어드레서 기능이 끝나고 문을 열자마자 먼지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밑에 쌓여 있는데, 이 에어드레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집진 케어라는 기능이 있어서 먼지가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싹 걷어내주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옷 관리할 때 정말 정말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에어드레서를 작동시켜 볼게요. 강력한 듀얼 에어워시가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문을 열잖아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아주 강한 바람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소음도 굉장히 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문을 닫자마자 아주 세상 조용해질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저소음은 그냥 한바퀴 돌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하나에 10만원에 650만원. 레깅스로 재테크해도 되겠다. 66, 67, 99, 100개! 제가 빠르게 이 탑을 어떻게 정리한지를 보여줄게요. 저는 일단 이 종류가, 이거 탑도 엄청 많아, 종류가. 저는 실제로 브래지어 대신에 스포츠 브라로 이제 속옷을 대신하는 편이라서 이것 또한 이제 분류가 굉장히 저한테. 레깅스 발견. 그리고 보세요. 이게 그냥 탑 같잖아. 근데 이게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른 옷이 되는 거야. 봐봐, 벌써 이렇게 펼치니까 벌써 네 가지가 나뉘는 거야.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제 경우에는 컬러. 컬러별로 이제 정리를 하는 편이죠. 분류만 하자, 그냥. 아니. 계속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제가 지금 레깅스가 200몇 개, 그 다음에 운동복 탑만 100여 개가 나왔는데, 이걸로 조합할 수 있는 운동복 코디의 개수가 2만 가지가 넘는데요. 평일에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레깅스를 겹치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레깅스를 입을 수 있는 거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드레서 작동이 끝났으니까 저는 옷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옷들이 뽀송뽀송해졌어요. 보통 행거에 걸려있는 옷들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진짜 외출 끝나고 직후에 이렇게 에어드레서나 제품을 사용해서 먼지를 좀 털어내고 또는 세탁 후에 걸어놓는 게 옷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제품이 슈드레서예요. 슈드레서는 신발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우선 외관을 보시면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딱 제 스타일인데, 위에 보시면 터치 패널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거 이쯤에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지금 위에 있으니까 서서도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슈드레서에 제 신발 넥켤레를 넣어놨고, 여기 보시면은 멀티트레이 기능이 있어서 동시에 최대 4켤레까지 슈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짜잔! 요 아이가 제트 슈트리라는 건데, 여기서 바람이 나오면서 젖은 신발도 빠르게 말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땀 냄새를 무려 95%까지 잡아준다고 해요. 그 젖은 신발을 말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아이고 예뻐. 제가 이 신발을 직접 적셔서 제가 말리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신발을 적시고 남산이도 놀랬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다음에 케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장 빠른 코스는 무려 35분 만에 끝나요. 보송 케어를 선택하고 35분 동안 관리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슈드레서 같은 경우에는 저온 섬세 건조 기능이 있어서 이 저온에서 섬세하게 건조를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내 신발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에어드레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소음인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돌려놓고 앉아서 우리 애기랑 편하게 놀면 돼요.
지금 케어가 끝났고 진짜 건조해졌어요. 저는 진짜 장마철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런 이제 저한테 이 슈드레서는 아주 혁명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 끝에 에어드레서랑 슈드레서로 맞춤 케어를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버그미들도 비스포크 에어드레서와 슈드레서로 맞춤 케어를 한번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